전철을 타면 거의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자명종으로, 관광지를 방문할 때는 사진기로, 운전할 때는 GPS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으로, 외국어 원서를 읽을 때는 사전으로, 뉴스도 전화기로, 영화나 음악 감상도 휴대전화기로, 그 용도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휴대전화기의 용도의 다양성이 뛰어나도 배터리가 소진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수시로 전화기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며 어디서든지 전원을 발견하면 충전부터 서두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내는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전화기가 100%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